그래 맞지. 오케이 했어? 오케이. 자, 미술의 대중화를 꿈꿉니다. 크리스홈의 인우입니다. 젠틀톡 첫 시간에는 크리스홈과 첫 번째 콜라보를 한 장우석 작가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석이라고요? 페인팅을 주로 하고 있는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인터뷰가 험난할 거라 예상되는데 네. 우리 근데 편집 있잖아요? 다 자르면 돼요. 잘라서 붙이면 되니까 그냥 재밌게 잘라서 붙여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술에 관한 컨텐츠다 보니까 무거우면 많이들 이렇게 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의가 너무 곤란하실 때는 이렇게 큐! 우선 정말 가볍고 대중들이 막연하게 궁금해할 질문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번호로 우선 14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작가님이 랜덤으로 골라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골라보시겠어요? 1번. 1번. 아, 1번부터 이게 굉장히 참, 이 질문이 참 가볍습니다. 제일 비싸게 팔린 작품은? 아,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라고 하는 거에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재 틀어보면 3억 정도까지 근데 큰 돈은 아니에요. 네네. 더 대단한 큰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네네네. 그냥 어떤 그런 프로젝트 단위로서는 네네. 그 정도 금액은 네네.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첫 질문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 번호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아까 방금 1번에 하셨고요. 이제 14번까지 남아있습니다. 14번. 14번. 참 이 질문이 미술에 맞지 않는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4월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세를 드러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 안에서 어떠한 네. 붉은색도 어떠한 그러네요. 쓰고 싶지 않아요. 방금 지효선의 말씀 같은데 진짜 보고 보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 거기다가 녹색이 제일 많이 써 있는데 정의당 큐. 작가들은 그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바람둥이라던데 어렸을 때는 네네. 직업을 바꿔야지 결혼해주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 오히려? 네. 어떤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성에게 어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약간 이성분들이 예를 들자면 오빠 전시회하니까 구경하러 와? 뭐 이렇게 하면 오빠 전시회해요? 이러고 막 좋아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질문이고요. 네, 정말 가볍습니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좀 더 아티스트처럼 보이려 한 적이 있다. 있다면 어떤 느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에 말한 것처럼 네. 이게 이성한테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전혀 어필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 네. 쪽이라 굳이 내가 여기다 연필을 꽂는다고 혹은 뭐 빵 모자를 쓴다고 빵 모자는 빵 모자는 선 넘었죠. 네. 빵 모자는 선 넘었죠. 파티를 두고 다니면서 그림을 네. 그린다고 해서 네. 그래 앉혀놓고 수첩에다가 그림을 그린 적은 있어요. 있네요. 나왔네요. 나왔네요. 앉혀놓고 그림을 그렇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못하네. 그렇죠. 형태가 예쁘구나. 그렇죠. 참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을 원했습니다. 네. 굉장히 로맨틱할 것 같아요. 발 앞에서 이렇게 그림 싹 그려져가지고 너야 하고 또 주면.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네, 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에는 이번에 작가님이 선택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0번. 현대에서 인정받는 작가. 죽어서 거장. 호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모네가 있어요. 네. 모네는 네. 모네 수련 이렇게 다리 일본식 다리 있는 네. 그림 기억나죠? 아, 네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그거 알죠. 네,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되게 네네. 부잣집에 자기 집 정원에 있는 네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수련 부잣집 화가 아저씨 할아버지. 로 사는 것도 좋아. 하지만 고우처럼 또 치열하게 네. 자기 삶을 살고 어쨌든 네. 동생한테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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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좀 줘라 나 그림 좀 그리게 네. 막 이래가지고 네. 네. 끝끝내 그렸더니 지금 전 세계가 네.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줘. 그러니까 굳이 고르라면 그 정도로 굳이. 고른다면 나는 모네의 삶을 모네의 삶을 네. 네 우리 작가님 부르주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가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테스트해보거나 네네 이렇게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나 기분이 울적해서 고구마를 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맛있어? 아 헤어진 각입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질 각입니다. 기분이 울적해서 고구마 샀다는데 맛있어? 이거 바로 헤어진 각이죠. 사실 MBTI는 이게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맞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장우석 작가님이 MBTI 나왔습니다. ISTP입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이 끝이 없어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컬러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피하는 컬러 이런 것들 있을까요? 피하는 컬러?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색깔 같은 거는 네네네.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쓰는 거지. 약간 그런 기피하는 건 있어요. 네네. 이 색깔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네네. 하는 것들은 네네. 기피하는 건 있고 네. 좋아하는 컬러는 민트색을 좋아하는데 민트색. 아 민트색. 뭐 요런 민트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죠. 민트 초코도 좋아하십니까? 민초파가 있잖아요. 우리 저는 민초파가 아니거든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민초파 하시군요. 반반이에요. 아 반반. 체리지블레와 네네. 민초. 아 민초파라. 어쩌다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해볼 건데 이 질문 굉장히 유의미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문화부 장관한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또 피해 가시겠다? 정말 시스템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되거나 안 나가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쏘아올린 화살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작이라도 그리고 그래도 그 꿈이라는 걸 만들어 보게끔 더 생각해 보게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더 좋겠다. 쓸데없는 프로젝트 하지 마시고. 그렇죠. 진정으로 작가를 위한다면 위할 수 있는 정책을 네네. 지금은 굳이 나를 개인을 위해서는 네. 문화부 장관님한테 바라는 건 없어요. 자 어쨌든 근데 제가 듣기에는 문화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 자 이 발언은 저희 젠틀톡과는 무관하다는 사실. 장우석 작가님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저희와는 무관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실 이런 거 시키면 안 되거든요 작가님한테. 이런 개인기 있으십니까? 네이크로버를 잘 찾는다. 이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작가 vs 천억 콜렉터. 난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 어떤 자본가로서 네네. 뭔가를 내가 핸들링하고 싶은 것보다 아 네네네. 난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는데요. 함께 콜라보 해보고 싶은 작가?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뭐 아티스트들이 많잖아요. 뭐 같이 이제 뭐 다양하게 콜라보라는 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그 블랙핑크 로제의 의상에 어떤 작가님의 그 패턴이 들어간 그 의상을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콜라보가 아닐까요? 뭐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같이 뭔가 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네네. 아니시 카푸어랑 이름만큼은 확실히 외우기 쉽네요. 카푸어 큐? 그 어떤 점이 있어서 약간 같이 함께 해보고 싶으신가요? 스케일? 스케일 그다음에 그 여러 공학적인 걸 잘 사용한다?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작품 자체는 개인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그가 만들어내는 어떤 거시적 그 사람의 철학을 같이 네네. 공유하고 싶다? 네네. 라는 생각?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가볍게 작가님의 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봤는데요.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하면서 힘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체가 예쁘구나. 아 그렇죠. 아, 참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을 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작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크리스톰과 콜라보 작업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만만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아, 네. 여기다가 무엇을 그리느냐부터 네네네. 이 아크릴이라는 소재에다가 네네네. 어떤 재료로 네. 마감을 해야 되는가부터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저를 약간 원망의 눈빛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눈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형식이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크리스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작업에 대해서 원하는 바, 태도나 그런 것들이 작가들은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 때문에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엣지 있어 보이는 모습이랑 그 이전에 어떤 캠퍼스에 놓여진 컬러가 좀 다른 느낌? 네네. 지금 시대에 맞는 뭐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게 돼서 참여하면서 되게 고민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게 됐었고 재밌었어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작품 자체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더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작가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째깍째깍 유효기간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유한한 삶 속에서 처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떤 영원 불멸의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각자의 시간이 있는데 그 유한한 기간, 유효 기간이라는 거에서 그걸 진짜 유의미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남을 해하거나 뭘 취득하기 위한 모습보다는 경쟁적 사회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니까 입은 바쁘게 움직이고 입의 모습은 탱크고 그리고 막 머리카락은 구름인데 그것들은 막 휘날리고 얼굴은 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눈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그냥 모습을 표현한 하나의 캐릭터처럼 그려봤어요. 네, 그 장우석 작가님의 째깍째깍 유효 시간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피셜 페이지 연결 링크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48만원입니다. 50점 한정판으로 제작되었고요. 미술의 대중화 캠페인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가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아, 예,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까? 네. 아까 좀 긴장됐다는 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긴장이 좀 풀리셨는지? 매우 긴장됐었지만 네네. 오랜만에 뭔가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작가님의 어떤 이런 다른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작가님께서 이런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종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중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중분들이 작가님 자체에도 어떤 그런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주 이렇게 이런 데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우석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충분히 미술작품을 접하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예술을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의 대중화를 꿈꿉니다. 크리스 홈의 젠틀 토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